암만 굶어도 당신의 뱃살이 빠지지 않는 네 가지 이유. 마그네슘 부족. 마그네슘은 심장박동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등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300여개를 관여하는 주요 성분이다. 이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액체기체고 콩,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 잘못된 운동. 살을 빼기 위해 꼭 무작정 달리기만 하고 있진 않은가? 유산소 운동은 초기 몸무게 감량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는 신진대사 작용이 이에 적응하여 운동을 아무리 해도 열량 소모가 되지 않는다. 유산소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 수면 부족은 뱃살의 주요인이다. 5시간 이하로 자는 여성은 이보다 수면 시간이 더 긴 여성에 비해 체중이 증가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단 음식 많이 먹기. 염분이 많은 음식은 배가 더 부른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느낌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염분은 혈액 속 수분을 피부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요리할 때 소금 대신 고춧가루나 바질 등의 향신료를 사용하다.